실수 분해를 배우는 날입니다. 드디어 인수분해까지 왔어요. 보자. 오늘의 인수 분해 날. 인수 분해가 뭘까요? 부터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런 이런 말을 써줬지. 인수가 뭐였어? 유의어. 그렇지, 약수였어. 인수분해한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 이런 식으로 다 무슨 형태로만 다 곱하기 형태로만 표현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 하나하나들이 각각 뭐가 됩니다?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한 이만큼도 인수가 되고요. 이것도 곱한 이만큼도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의 적당하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쟤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인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입니다. 여기는 얘 인수의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인수 정리가 뭐였니? 인수 정리. F 알파가 0이나 FX는 뭐를? FX(x-알파)를 인수로 간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이거 곱하기 QX꼴로, 그지? 얘 곱하기 얘꼴로 배정된 거니까 여기는 얘가 인수다, 인수로 갖는다 이런 이야기였던 게 인수 정리였어요. 인수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인수 분해라는 게 이게 사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 봐봐.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개념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방정식적으로 개념이 확장돼요. 방정식적으로 개념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있지. 여기는 당연히 뭐 할 거야? 인수분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아 그러니까 얘 근이 1과 2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풀었었잖아.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거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AB가 0이라면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라는 말이랑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ABC가 뭐냐면 0이라면 마찬가지 이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입니다라는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형태를 잘 봐봐. 이 형태를 잘 봐봐. 얘는 지금 곱하기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맞아? 요 형태나 요 형태 같은 건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본다면 얘가 인수예요.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된 형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 방정식의 기본 풀이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여기서 인수 분해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 분해로부터 방정식의 기본 풀이가 시작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수 분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 분해 정말 잘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할 건데 어떤 식으로 변형할 거냐면 내가 쓰기 좋은 형태로 변형한다. 식을 쓰기 좋은 형태로 변형한다. 이거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주어져 있던 식을 인수분해된 형태로 변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수분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다시 식을 변형하는 거는 방정식의 영역이니 항등식의 영역이니 항등식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는 거, 그지? 오늘처럼 누가 자다 일어나서 그 얼굴 상태로 오면 이렇게 보는 사람 불편할 텐데, 그지?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내가 쓰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는 건데 그 형태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정말 너무나 잘해야 되고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인수분해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야? 곱셈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곱셈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얘를 거꾸로 어떤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걸 당연히 뭐라고? 인수분해됐다. 그러니까 전개된, 얘 전개라는 말은 이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는 게 전개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인수분해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이 두 개의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을 때는 여기는 얘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얘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곱셈 공식을 외운과 동시에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까지 외운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잠깐만 떠올려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X제곱 뭘로 할까? X제곱 더하기 EXY 쉬운 걸로 하죠. Y제곱 이렇게 있었어. 얘는 뭘 전개했던 식이니?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던 식이지? 우리는 여태까지 얘를 보고 얘를 이렇게 전개한다. 이게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라면 얘가 얘가 된다.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식을 외우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운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을 다 외운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들아, 곱셈 공식이든 인수분해 공식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얘가 머릿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총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자체가 둥둥 떠다녀야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2교시 때는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5대 원칙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인수분해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식을 활용하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자 여기 2번 문제 보세요. 좀 적당해 보이네요. 여기는 얘입니다.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머릿속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공식이 있어야 돼. 그 공식이 뭐겠어? 당연히 a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이런 게 바로 떠올라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게 a 대신에 뭐가 들어간 형태구나? EX가 들어간 형태구나,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형태구나, OI가 들어간 형태구나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면 얘는 EX-OI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물론 확인 작업 해줘야겠죠. 여기서 얘랑 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얘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지금 2배의 EX 곱하기 OY가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여기는 얘 곱했더니 20 되는 거 맞으니까, 20xy 되는 거 맞으니까 요 공식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라고 확인 작업 한 번만 거쳐서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자 요런 거 볼게요. 요런 거,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공식이 떠올라야 될까? 그렇지, a제곱 빼기 b제곱이 떠오르는 거야. 그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A의 역할을 하는 애가 당연히 누굴 거야? X제곱일 거야. B 역할을 하는 애가 4겠죠. 그죠? 이런 거 굳이 쓰지 않아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뭐가 되어야 됩니다?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인수분해 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있으면은 뭐 해줍니다? 또 해줍니다. X-2에다가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또 해주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지금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중학교 때 요거 기억나요? 요런 건 뭘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지금 xy 마이너스 12y제곱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x자 인수분해 하는 거죠. 기억나요 이거? 여기는 얘는 두 개를 쪼개서 x랑 x 이렇게 써주고, 요걸 적당히 쪼개서 4y랑 3y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죠? 여기는 얘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계산된 결과의 합이 얘가 되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야 라고 해서 여기 얘는 x-4y에다가 x 더하기 3y가 됩니다.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얘에다 잠깐만 별표를 쳐놓자.
이렇게 쳐놓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다가 y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얘를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유인이 얘랑 완전 다른 형태라고 보이면 다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인이 선생님이 볼 때 유인이 이거랑 유인이 얘는 사실상 완전 같은 형태예요. 뭐냐면 유인이 얘가 뭐 곱하기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인이 얘가 뭐 곱하기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거잖아. 그래서 뭐 곱하기 뭐,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냈지. 그치? 요거 찾는 건 몇 번의 노가다 과정을 거치지. 머릿속으로. 그치? 뭐 1이랑 12도 해봤을 거고 2랑 6도 해봤을 거고 3이랑 4도 해봤을 거야. 3이랑 4가 맞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써서 이렇게 계산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얘 가만히 보면 여기는 얘는 X랑 누구야? X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얘도 지금 이거 그냥 하나로 봐. 이것도 그냥 하나로 봐. 그럼 얘는 하나가 Y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달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 결과가 지금 뭐였어? 마이너스 2였거든. 맞아? 여기 이렇게 계산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하나 더 큰 거니까 3이 1이고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고 여기 플러스를 닫아버리면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1이 되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여기는 얘를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줍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되겠어? 그러니까 x자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인수분해가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고민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 있는 얘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M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주 이용되는 애거든. 이거를 정말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니? 하나만 예제로 하나 풀어보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밑에 문제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하냐면 6번에 해당. 3-1번의 6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자. 일단은 4번 문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인수분해 대원칙 중에 첫 번째로 공통인수 묶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얘가 지금 하나의 인수란 말이야. 얘도 지금 인수예요. 맞아? 이게 인수들끼리 봤을 때 x-y랑 y-x는 그냥 부호만 다른 거고 지금 똑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x-y로 바꾸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럼 뭐가 보이니 갑자기? 공통인수가 보이네.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여기는 얘를 x-y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4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딱 보니까 2a의 제곱 3b의 제곱이니까 얘는 2a-3b에다가 2a 플러스 3b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에 x-y까지 달아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4번 문제. 등식이 아니어서 마이너스는 앞뒤에 다른 그냥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마이너스. 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2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마이너스 5 플러스 2다. 이건 지금 완전 똑같지. 요거 두 개를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뭐가 돼? 5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요 두 개의 수에 대해서 요거 두 개의 자리가 바뀌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전개되면서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죠. 요거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a-b랑 뭐랑 똑같은 거야? b-a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해줬으면 좋겠다. 넘어가서 다음, 지금은 인수분해 공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공식에 좀 집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원칙 쪽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봅니다. 다음, 자 필수에는 2번 보면 여기는 얘를 딱 바라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어떤 공식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딱 봐봐. 어디 가서 잘 보자. 아, 맞아. A 플러스 B 세제곱. 그렇지, 얘가 떠오르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A3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3제곱이 됩니다. 이런 거 떠오르죠? 여기서 A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고? X가 하고 있고 Y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B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EY가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X 넣고 여기다 EY 되면 6 되는 거 맞고 여기다 EY 되면 10이 되는 거 맞겠죠? 여기는 8 되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EY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봐봐. 지금은 요거까지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먼저 떠올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찾아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볼 때는 얘는 2x-y 전체 세제곱으로 그냥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죠? 많이 인수분해 해보고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경험해봐. 그러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빠르게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죠? 여기 있는 얘는 뭘까요? 여기 있는 얘는 A 더하기 B 전체 아니죠.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것 같아. 그치? A 더하기 B에다가 뭐가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그죠? 이 공식에 때려 넣으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얘는 보겠어요? 똑같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인수분해 되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이 될 겁니다. 라는 이 공식에 관련된 인수분해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잘 봐봐. 제곱, 제곱, 제곱이 있어. 그치? 제곱, 제곱, 제곱이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 딱 하나밖에 없거든. 뭐겠어?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한 결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되겠죠? 됐습니다. 맞는지 보는 거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A 제곱이니까 A 그다음에 2B 그다음에 C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부호가 지금 막 바뀌어 있죠? 부호가 두 개가 바뀌어 있는데 두 개 바뀌어 있는 게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있니? B가 들어있죠? 그럼 B가 2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는 뭐가 되겠어? A-2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뭘 본 거야? 저거 부호를 바꿔서 맞아요.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제곱이라고. 그렇지. 어차피 봐봐. 2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3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똑같은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도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차피 결과가 어때? 똑같은 거야. 얘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얘고 얘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얘니까 중간에 알겠어? 부호가 다 바뀌잖아. 얘 부호가 다 바뀌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A가 부호가 바뀌었구나 C가 부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부호 그냥 대표로 하나만 바꿔주는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주현이는 그냥 각각 다 부호를 바꿔주고 얘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잘 봐봐. 사실 얘들아 인수분해 공식은 왜 배웠겠니? 계산 편하게 하려고 배운 것 뿐이에요. 오케이? 다시 인수분해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 뭐 곱셈 공식 그 다음 무슨 공식들은 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봐봐 81 곱하기 79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곱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81 곱하기 79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합창 공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뭘로 바라? 80 더하기 1이랑 그다음에 80 마이너스 1로 바라볼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6400에서 1 뺀 거니까 얘는 6399가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으로도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뭐 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배웠던 것들인데 써먹지 않으면 그냥 죽은 지식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놓고 뭐 해주세요? 써주세요 라는 의미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한번 가볼게. 여기서 첫 번째로 뭐가 보였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보였냐면 그치? 251 그냥 합창공식이 보이네. 그치? 이거를 합창공식이 두 개를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냥 두 개를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냥 이렇게 봐도 괜찮겠다. 얘네. 왜냐면 지금은 여기 얘를 내가 굳이 250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50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라보면 계산이 괜히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냥 합창공식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얼마 됩니다? 500 됩니다. 두 개를 뺄 거예요. 얼마 돼요? 2가 되네요. 그럼 500이랑 2를 곱한 게 되겠죠? 1000이 됩니다. 근데 위에 1000의 제곱이 있었으니까 1000분의 1000 제곱이니까 답은 1000 되겠죠? 얘는 그냥 100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떨까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걸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 그치? 1008에 2018에 세 제곱을 해라. 이런 무리한 요구는 수학에서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2018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여기 있는 얘를 깔끔하게 그냥 X라고 잠깐 바꿔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X의 세제곱에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는 뭐가 되겠어? X에다가 X 마이너스 2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겠네. 플러스 4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정리해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됐어. 근데 위에가 누구였어? 얘였자. 그치? 뭐가 보여? 이게 세제곱이 보이지? 그럼 인수분의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형태만 잠깐만 뭐해줘? 인수분의 대입 형태로 잠깐만 바꿔주세요. 그럼 누가 봐도 약분 약분이 될 테니까 내가 궁금한 건 X 더하기 2가 될 게 분명하고요. X 더하기 2니까 답은 2020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됐나요? 이렇게 그냥 수에 대한 활용까지 해줄 수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 인수분의 공식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웬만큼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공식이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면 무적의 방법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원칙을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대원칙 가지고 다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그게 더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시 쉬었다 갑시다.